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내일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가동되는 겁니다. 한일 양국 사이엔 과거사를 비롯해 경제 안보 분야 협력, 방사능 오염수까지 민감한 쟁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의제들이 테이블 위에 오를지, 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의 첫 소식,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내일 방한합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도쿄 방문 이후 52일 만에 이뤄지는 답방으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겁니다. 양국 정상은 내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은 오늘 특별한 공개 일정 없이 정상회담 준비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회담에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한일 안보 협력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안보와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 청년 및 문화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일본도 한국은 일본에게 중요한 이웃이라며 셔틀 외교가 본격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정상 간 잦은 교류를 통해 양자 관계 발전을 궤도에 올려놓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굴욕 외교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제3자 배상안을 원점으로 되돌리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대일 외교를 촉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렵사리 복원된 한일 셔틀 외교라며 민주당은 외교에서만큼은 정략적, 맹목적 반대를 거둘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내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미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기자, 네. 기시다 총리 1박 2일 동안 방한을 하는데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게 됩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내일 한국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용산 대통령실로 자리로 옮겨서요,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회담을 마친 양 정상은 부부 동반 만찬을 하는 것으로 첫날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이튿날에는요, 6개 경제단체장을 만나서 한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만나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도 당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초청을 받은 야당 의원은 한일 관계가 불균형하다는 이유에서 참석을 고심 중입니다. 양국 정상이 52일 만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한일 간에 풀어야 할 현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양국 간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요.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문제 사과,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북핵 대응 등 안보 협력,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입니다. 그러면 이 현안들이 전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되는 겁니까? 네, 특정 현안을 배제하진 않겠지만요. 모두 깊이 있게 다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7, 8월쯤 예상됐던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앞당겨지면서 양국 외교 실무 라인이 의제를 조율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한일 정부 당국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요. 핵심 의제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북핵 위협에 맞서서 양국 간 정보 교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연내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이 개최 시점과 의제도 이번에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데요. 대통령실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진행 중인 모니터링과는 별개로 한일 양국의 추가 안정성 조사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사 문제는 빠지게 되는 겁니까? 양국 모두 과거보다는 미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깊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의 경우는요, 우리 정부가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일본이 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압박 중인 만큼 기시다 총리가 지난 3월보다 진전된 사죄 표명을 할지는 회담 전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와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 선언을 포함해
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네, 양국이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일본 피고 기업이 직접 참여할지도 관심이었죠.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 기금 설립 절차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고요. 또 기금 참여를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었던 만큼 기업보다 일본 정부가 먼저 나서기는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양국 정상의 이 친교에도 관심이 좀 쏠리는데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부부 동반 만찬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만찬 장소는 한남동 관저에서 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숯불고기와 같은 한식 메뉴와 함께 청주 등이 만찬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요, 이번 만찬 자리에서 두 정상이 한층 더 깊어진 친밀도를 과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 당시 양국 정상은 도쿄 긴자의 한 노포에서 오므라이스 등을 먹으며 친교를 쌓아서 화제가 됐었죠. 또 지난 3월 일본에서 김건희 여사는 유코 여사와 함께 화과자를 만들면서 별도 친교 행사를 가졌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올인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최대 60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을 두고 정치 생명과 전 재산까지 다 걸 테니 진실 게임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김 의원은 이 의혹이 불거진 배후엔 한동훈 검찰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 누가 코인 사라고 한 적 있냐면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정황이 포착된 건 지난해 초. 최대 60억 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던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했는데 이 시점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이 시행되기 직전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통보받은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며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물타기하고 언론을 시끄럽게 해서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저열한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 장관은 누구도 김 의원에게 거액의 김치 코인을 사라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대라 한 적도 없다며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김 의원에 대한 자금 추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무슨 돈으로 코인을 샀고 또 코인 판 돈은 어디에 있는지 따져보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최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누구 방지법이 나온 겁니까? 네, 김남국 민주당 의원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60억 원 규모의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뜨겁죠.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혜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가상화폐 투자가 정치인의 재산 은닉을 위해 쓰이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가상화폐, 그러니까 이 코인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인데 민주당에서도 호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지낸 이용우 의원이 김 의원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재작년 5월 가상재산 신고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 중이라면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해 신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외에도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비슷한 법안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꾸준히 발의되어 왔는데요. 아직 상임위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불법은 아니지 않냐면서 김 의원을 옹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는 투자 성공 사례다, 종목 보는 눈이 있다라는 반응과 함께 민주당은 돈 많으면 안 되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이중성에 실망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번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후원금액 목말라 하던 그가 정작 거액의 코인 보유자였다는 사실은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을 맥빠지게 합니다. 개딸들의 영앤 리치라는 찬사에 취할 때가 아닙니다. 억울하면 소명하십시오. 앞선 리포트에서 보니까 한동훈 장관까지 가세를 했던데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 어린이날을 맞아서 정치권에서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네, 100일의 어린이날을 맞아 여야 대표들이 SNS에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그 내용이 일반적인 어린이날 메시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하다며 배신당하는 삶을 살다 보면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고 때 묻은 어른의 마음이 차지한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이 대표가 언급한 배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최근 재판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일반론적으로 한 발언이라는 등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관련 행사에서도 이 의미심장한 발언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제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서의 이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린이들 미리 연습시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해맑은 모습이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생명보다 돈을, 안전보다 이익을 더 중시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돈과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 냉정한 현실을 만들어 어른으로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일상적인 이 어린이날 메시지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예, 김기현 대표는 표가 아쉬운 정치인들은 퍼주기 포퓰리즘에 경도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 계산서는 결국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였는데요. 여야 대표 메시지 모두 어린이날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때와 장소에 적절한 말일수록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 야랑이었습니다. 이번 황금 연휴 기간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전과 붕괴, 낙석 사고에 빗길 교통 사고까지 속출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45인승 버스가 미끄러지며 갓길에 서 있는 4.5톤 트럭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트럭은 앞으로 밀려 나갑니다.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부산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빗걸리면서 그런 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정구 한 비탈길에선 강풍으로 돌덩이 여러 개가 떨어져 한때 도로가 통제됐고 호우와 강풍으로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안전조치 관련 신고 79건이 접수됐습니다. 경북에서도 축대가 무너져 주민이 대피하는가 하면 불어난 물에 고립된 낚시객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전남 지역엔 농경지 700헥타르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구름이 걷히면서 어제까지 차질을 빚던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제주 공항엔 오늘 하루 500편이 넘는 항공기가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많은 그 시간 지연이 되면서 피해가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맑아져가지고. 지난 3일부터 제주 산간 지역엔 무려 10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서귀포와 광주, 전북 군산 등에선 5월 1일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기상청은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범죄 갤러리로 변질된 DC 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아직도 바뀐 거 하나 없습니다. 어제 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10대 여학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여학생 투신 사건이 벌어진 게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았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새벽 3시 55분쯤. 소방 역시 신고를 받고 서울 한남대교로 급히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난간 넘어있던 여학생 2명과 이를 지켜보던 성인 남성 모두 3명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였습니다. 갤러리 이용자 두 명은 여기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그 과정을 SNS로 생중계했습니다. 경찰 설득으로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15세와 17세 여학생 두 명은 신사파출소로 보호 조치됐고 함께 있던 남성은 지인에게 연락을 받고 이들을 말리기 위해 왔다고 진술한 뒤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여학생들은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뒤 인터넷 방송을 하며 친분을 유지하다 극단적 선택을 함께 도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대 여학생 강남 투신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도 안 돼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도 안 그래도 시도 몇 번 했고 걔도 그 걔네다가 올려서 또 경찰도 저쪽 오고 잡혀가고 하루 이틀이 아니긴 해요. 경찰은 강남 투신 사건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우울증 갤러리 폐쇄를 건의했지만 정작 방심위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며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전체 게시글 중 범죄 관련이나 위험한 글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판단을 미루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극단적 선택이나 성착취 같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는 앞번호판만 찍는 게 아닙니다. 단속카메라 앞에선 속도를 줄였다가 통과한 뒤엔 급가속하는 차량들. 이제부턴 잡힙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수원의 한 교차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앞에선 서행하던 승용차. 카메라를 통과하자 속도를 높입니다. 또 다른 승용차는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인데도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갑니다. 나도 모르게 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차하다가 뚫리면 나도 모르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카메라에 안 찍혔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차량 뒤쪽을 촬영하는 후면 교통단속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통과한 뒤에도 규정속도를 넘기면 단속 대상. 번호판이 뒤에 달린 오토바이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본격 단속에 들어갔는데 수원과 화성에 설치된 장비 두 대에서만 742건의 과속 신호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 통과한 뒤 가속하는 경우가 많았고 오토바이는 전면 번호판이 없어 단속이 안 될 거란 생각에 과속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면에서 단속했을 때는 그 지금까지 해오던 운전 습관으로 이제 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운전 습관이 좀 고쳐지고 과속으로 일어난 사망도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후면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서울과 경기 남부 등 세 곳. 경찰은 서울과 경기 남부에 각각 다섯 곳, 대전 두 곳 등에 후면 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평택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소속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추락 직전 탈출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논 한가운데 부서진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타고 있는 잔해엔 붉은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신고했어. 이곳에 주한미군 F-16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한 건 오늘 오전 9시 31분쯤. 사고가 난 곳 인근엔 오산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쾅해요. 쾅하고 쾅하면서 현관이 흔들리면서 아우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 전투기는 크게 부서져 대부분 불에 탔지만 전투기를 혼자 몰고 있던 조종사는 추락 직전 낙하산으로 탈출해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락한 곳이 민가가 없는 농지여서 주민 등 추가 피해도 없었습니다. 주말 아침 난데없는 사고에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불은 그 버섯구름처럼 확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올라왔어요. 사고가 난 전투기는 제8전투비행단 소속으로 비행훈련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미사일은 탑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주한미군과 경찰은 추락지점 일대를 통제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주한미군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자료와 증거들을 검토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SG증권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박 전 특검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라덕현 대표 측 법인에서 법률 자문을 맡아 거액의 자문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골프 아카데미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인 라덕현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사내 이사를 맡고 있고 최측근인 프로골퍼 안모 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라 대표 취임 넉 달 뒤인 지난해 9월부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곳에 법률 자문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특검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후였습니다. 특히 이 골프 아카데미는 라 대표 등이 투자 수익금을 빼돌리는 수수료 세탁 창구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 전 특검은 올해 1월에도 이들이 운영하는 승마리조트와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두 곳에서 매달 수백만 원의 법률 자문료를 받아 현재까지 받은 돈만 6,6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두 회사와 맺은 자문 계약은 일반적인 자문 계약일 뿐이라며 개인적으로 투자했다거나 주식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추론은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박 전 특검 재임 당시 특검에서 수사지원단장을 맡았던 전 검찰수사관 A씨도 라덕현 일당이 운영 중인 회사와 고문 계약을 맺고 매달 고문료 50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라덕현 일당과 엮여있는 법조계 인사가 더 나올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된 주식 중 하나인 서울도시가스 김영민 회장도 폭락 직전에 주식을 대량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김 회장 측이 주가 폭락 정보를 미리 들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서울도시가스 김영민 회장이 자사주 10만 주를 매각한 건 주가 폭락 일주일 전인 지난달 17일. 매각 대금은 456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김 회장 측이 주식을 팔기 전 누군가에게 미리 하한가를 찍을 것이란 정보를 들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언론 문의가 많은 만큼 제기된 의혹 전반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금융당국에 들어간 제보가 이해 관계자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회장의 친인척들이 비슷한 시기에 주식을 내다 판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 사촌동생의 가족들이 지난 3월 15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약 한 달여간 20여 차례에 걸쳐 주식을 판 겁니다. 매각 대금은 약 1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주가 조작에 앞장선 것으로 지목받는 라덕현 대표는 김영민 회장에 대한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가 증거를 수집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비상을 물어야죠. 그럼 좀 후속 대상으로 예상되는 분 계신가요? 아니 뭐 뻔하잖아요 지금. 서울도시가스 뭐 이런. 네, 김영민 회장님. 서울도시가스 고위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김 회장이 폭락 정보를 미리 들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회장 친척들과 임원들 역시 각자 판단으로 주식을 매각했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지금 이 시각 런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 이후 70년 만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세기의 이벤트를 보기 위해 영국으로 몰렸습니다. 조은하 특파원이 런던에서 전합니다.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 부부가 다이아몬드 주빌리 마차를 타고 버킹엄 궁전을 출발합니다. 왕실 근위대와 기마병의 호의를 받으며 30분간 이동하는 이른바 왕의 행렬입니다. 사람들은 잘 보이는 자리를 잡기 위해 노숙도 불사했습니다. This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ir lives because we will never see coronation so soon again. 왕의 행렬의 행선지는 1066년부터 대관식이 열렸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찰스 3세가 즉위 서약을 하고 성 에드워드 왕관을 머리에 쓰면 성직자와 왕족, 귀족들이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대관식에는 국가 원수급 100여 명이 초청됐고 우리 정부 대표로는 한덕수 총리가 참석합니다.
70년 만에 열리는 대관식에 영국은 유럽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거리 곳곳에는 찰스 3세의 모형이 세워졌고 모형 왕관을 쓴 사람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영국 런던에선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을 기념하는 한정판 상품들이 다양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I think it's more than 300 pounds, which is quite a lot for my budget. But I'm doing this with happiness because it's really once a Well, I tried to buy something in there, but they're sold out of what I wanted, so I bought a book. 한껏 들뜬 분위기 속에 런던 도심에서는 대규모 군주제 반대 시위도 예고돼 있어 영국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대관식의 주인공 찰스 3세의 올해 나이는 75세입니다. 왕세자로 보낸 세월만 장장 64년입니다. 불륜과 이혼, 비호감 왕세자로 낙인 찍혔던 국민 밉상이 영국과 14개 영연방왕국의 군주가 됐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찰스 3세는 1952년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이 되면서 4살 때 왕위 승계 서열 1위가 됐습니다. 10살에 왕세자로 정식 책봉된 후 지난해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할 때까지 64년간 왕세자로 지냈습니다. 케임브리지대를 졸업한 뒤 공군과 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세간의 주목을 받은 건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찰스 3세는 32살에 20살의 다이애나와 동화 같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And I suppose in love. Of course. Whatever in love means. 하지만 전 연인 커밀라 파커 볼스와의 불륜이 공개되면서 호감도가 급락했습니다. 이혼 1년 뒤 파파라치에 쫓기던 다이애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대중의 비난도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찰스 3세는 이혼 8년 만에 커밀라와 재혼했습니다. Did he get down on one knee to propose? 커밀라는 불륜녀로 낙인 찍히면서 결혼 후에도 왕세자빈이라는 호칭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찰스를 그림자처럼 보필하면서 대중의 마음도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지난해 찰스 3세가 팬에서 잉크가 샌다고 짜증을 내자 커밀라가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Oh God, I hate it. Oh, it's going everywhere. 이번 대관식을 통해 커밀라도 왕비관을 쓰고 정식으로 왕비라는 호칭을 쓰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인어공주가 흑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백인이었던 인어공주가 흑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종차별을 깬 신선한 파격일지 아니면 과도한 원작 훼손일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바다 왕국의 딸 인어 에리얼이 물에 빠진 인간 에릭 왕자를 구조합니다. 바로 사랑에 빠진 에리얼. A man was drowning. I had to save him. This obsession with humans has to stop. 1989년에 나온 애니메이션 인어 공주가 실사 영화 버전으로 이번 달 24일 개봉합니다. 원작과 달리 백인인 공주 역할을 흑인 배우 헨리 베일리가 연기합니다. 캐스팅이 확정된 2019년부터 팬들의 의견은 여전히 갈립니다. 온라인에서는 내 에리얼이 아니다라며 반대 문구가 번졌습니다. You hear about this? This is not what a mermaid looks like. 어린 시절부터 각인된 백인 인어 공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적 올바름 추구를 위해 개연성을 망가뜨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면 공식을 깨자는 팬들도 늘고 있습니다. 예고편을 본 흑인 아이들은 감격합니다. She's like me. She's black.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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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미국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흑인 인어공주 인형이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PC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대중 오락을 만들어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이대 이상의 흥행적으로 이끌어낼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어공주 팬들이 수십 년간의 선입견을 깨고 얼마나 극장을 찾을지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오늘 오픈 인터뷰에선 최초로 현직 공무원을 모셨습니다.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형 나왔어. 용돈 좀 주시죠. 좀 내려가자. 멋지다 기령아. 유튜버시니까 구독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현재 이 오늘 시점으로는 네. 몇 명입니까? 저희 35만 3천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35만 3천 명? 네. 지금 충주시의 인구가 몇 명이죠? 21만 명 정도 됩니다. 21만 명? 네. 그러면 충주시 인구들이 다 하고도 남는 거네요. 그렇죠. 한 바퀴 다 돌고도 더 추가로. 지자체 중에서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자체 중에서 1등입니까? 네. 전국에서 1등입니다. 30만 돌파 기념으로 누워서 눕방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원이 여러분. 충주시가 어느덧 구독자 30만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쉬겠습니다. 우리 콘텐츠 핵심은 이거 같아요. 기존에 하던 방식과 정반대로만 해야 되거든요. 가장 공무원스럽지 않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축하를 하고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구독자들에게. 그런 타이밍에 오히려 가장 건방지게 누워서 했던 겁니다. 저희도 인터뷰 중이지만 파격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누워서 해볼까요, 한번? 누워서? 네네네. 눕는 건 좀 그렇고 저희가 앉아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앉아서. 네. 앉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한번 이대로? 앉아서. 이대로? 네. 이렇게 앉아서. 아이고. 아, 저 이런 건 처음인데. 아, 네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반려동물 축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네. 뭔가 포인트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개처럼 네 발로 이제 뛰어다녔거든요. 개 분장을 하고서 이제 뛰어다녔는데 문제는 개 분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반려동물로서 참여를 한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신남 페스티벌의 홍보경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지금 현장으로 가보시죠. 홍보경 출발하겠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난 누구, 여긴 어디? 네, 저도 이제 두 아이 아빠인데. 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랬군요. 저희 이제 조금 앉아서 다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올라가겠습니다. 네, 올라가시죠. 아, 너무 재밌습니다. 초저예산으로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1년 예산이 60만 원인 겁니까? 정확히는 6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만 들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별도로 드는 돈은 없습니다.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3, 4억 정도는 쓰거든요. 네. 근데 왜 안 쓰냐면 국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 그럼 뭡니까? 저희 컨셉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 유튜브에 차별점을 뒀던 게 뭐냐면 다른 기관과 무조건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기관에서 돈을 많이 쓰면 저희는 안 써야 되고요. 다른 기관에서 뭐 용역업체라든지 어떤 전문가가 촬영한다면 저희는 그냥 공무원이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정반대로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근데 이걸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언홀리. 언홀리. 샘 스미스. 네네네. 저는 이 언홀리를 보면서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춤 연습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즉석에서 수정해가면서 계속했습니다. 아, 잘하시던데요. 3분 만에 찍었습니다. 3분 만에? 네네네. 3분 만에 찍었습니까? 원테이크로 간 겁니까? 그렇죠. 네. 근데 불쌍하게도 그 보라색 배경이거든요. 네. 근데 보라색 조명이 저희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방구에서 셀로판지를 사다가 이렇게 좀... 근데 그것도 보라색 셀로판지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섞어서 이렇게 아하. 붙였던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슬프군요. 네. 콘텐츠 아이디어나 기획하는 센스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고나는 게 많은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저도 안 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냐면 요즘 커뮤니티나 카페나 유머 사이트 같은 것들 다 뒤집니다. 다 뒤지고 보시는군요. 네, 모니터링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충주 관련 콘텐츠뿐만 아니라 요즘 핫한 게 뭐가 있는지를 다 봐요. 어허. 그다음에 그걸 우리 홍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합니다. 어허.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아마 좀 어떤 그런 패러디 언홀리도 아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평균 조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50만회 정도 됩니다. 50만회? 저희가
5개 정도 영상에 지금 1억 회가 넘어갔으니까 50만 회였으면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비용만 해도 광고 수익만 해도 굉장했을 것 같은데 그거 조금 솔직히 탐나진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는 진짜 뭔가 체계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그냥 갑자기 시키셔가지고 시장님이 시작을 하게 된 거라서 그때 제 개인 계정으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안 했던 걸 지금 후회하고 있고요. 그렇게 쓰면 뭐. 네, 시 공식 계정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광고 수익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결제 시스템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무결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뭡니까? 저희 유튜브에 한해서는 무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담당자의 재량을 최대한 뽑아내려면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흠. 결제를 제가 해봤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무결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음흠. 보면 팀장님은 파란색이 좋대요. 아, 파란색이 좋다. 과장님은 빨간색이 좋대요. 빨간색이 좋다.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오히려 어떻게 봤을 때는 1인 담당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때도 있다. 지금 김선태 주무관의 개인 공간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콘텐츠에선. 근데 홍보라는 거는 충주시를 알리는 건데 어느 순간 김선태를 알리는데 더 이게 주가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변질된 게 아니냐.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변질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고요. 처음부터 개인 유튜버처럼 한 겁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게.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목표는 뭐냐면 충주에 있는 어떤 축제를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충주에 있는 어떤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홍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냐면 먼저 충주시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충주시 홍보맨입니다. 벚꽃 축제 왔어요? 네, 축제가 조금 망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벚꽃이 없는 게 과연 악재일까? 아니, 호재일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호재일까요? 담당자. 근데 이런 축제에는 직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잖아요. 시내 군항제도 말이 되게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상근무잖아요. 비상근무는 정말 비상일 때 해야 되는 거죠. 벚꽃이 피는 게 비상이에요? 초비상! 그 유튜브 콘텐츠 중에 밸런스 게임 같은 것도 요즘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도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대통령과 손흥민 둘 중 딱 한 사람만 섭외 요청을 한다면 누구를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 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스타 유튜버들은 항상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조회수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조회수 냄새는 사실은 대통령한테서 훨씬 많이 나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회수의 냄새가. 조회수의 냄새가. 단순히 충주시의 시정을 홍보하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 공무원의 현실을 보여주는 콘텐츠까지 계속 만드시는 이유는 뭡니까? 솔직해야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과 달라야 되는데 다른 기관들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힘든 점만 부각시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막 저희 욕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 기관의 병폐 문제도 얘기를 하고 네. 그럼으로써 또 이런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아, 이 사람들은 자기 기관에 불리한 얘기까지 하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애환도 진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지역이나 뭐 이런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 같은 것도 많이 왔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좀 혹한 데도 있습니까? 한 두 번 정도 혹했던 것 같아요. 유튜버로 거물이 되는 비법이 뭔가요? 제가 유튜브 유튜브를 좀 봤거든요. 콘텐츠를 좀 재밌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워크레인 요새 관리 많이 하시잖아요. 올라가 보셨나요? 아무나 못 올라가는 게 있어요. 원래 올라갔다가 걸렸습니다. 지적한 김에 소속을 국토교통부로 옮길 생각은? 사실 어떤 중앙부처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저를 부르면 네. 저한테 뭘 기대할까요? 또 이걸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할, 홍보맨 같은 역할을 기대하실 텐데 그러면 충주시 홍보맨입니다 하다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중앙부처 홍보맨입니다라고 하면 그건 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옷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주시 유튜브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어딜 이동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주시 유튜브가 곧 저고 제가 곧 충주시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서 지금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본인과 충주의 어떤 공통점을 한번 뽑아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비주류죠. 비주류다. 네. 한계가 명확한. 애향심이 높으신 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죠. 네. 어찌됐든 중소도시가 맞고요. 둘 다 비주류 같습니다. 대신 매력이 있는, 매력이 굉장히 있고 잠재 능력이 있는 비주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연휴 내내 강하게 퍼부었던 비가 멎고 내일은 못다한 나들이가 가능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다시 비가 내릴 텐데요. 5에서 20mm로 이슬비 수준에 그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접이식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습니다. 내일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다시 오릅니다. 오늘 최고 기온이 15.5도였던 서울은 내일 20도까지 올라서 선선하게 활동하기 적당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오늘보다 낮 기온이 높겠는데요. 대전 17도, 강릉과 광주는 16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서 다음 주에는 25도 안팎의 따뜻한 봄 날씨가 되겠고요. 하늘도 내내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첫 단추만큼은 잘 끼워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운 절반의 잔, 나머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채워야 할 몫입니다. 지도자는 결단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험난한 과정 없이 위대한 결단이 있을 수 없듯 과거를 외면하고 미래로 나아갈 순 없는 법입니다. 경제도, 안보도, 오염수도, 앙금을 남겨둔 상태론 진정한 협조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불편한 이웃이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과거사 문제 한 번은 제대로 풀어야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응답하라 일본. 뉴스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